가기 싫다 했잖아. 근데 저거 핑크 뮬리 아니다. 아닌데. 맞는 것 같은데. 봐봐, 핑크핑크 하잖아. 아니거든. 맞는데. 참아줄. 조금 미쳤나. 아, 유채꽃 이제 핀다. 근데 이쁘다. 여기 중간엔 다 폈는데, 저기. 아. 우리 오자. 그래. 언제? 말해, 말해. 사람이랑 다 같이 움직이려고. 벚꽃이랑 유채꽃을 보러 왔습니다. 저희 맨날 내리던 등구 2번 등구역에 내려서 2번 출구로 나가고 있어요. 많다. 어. 여기는 벚꽃이 늦게 펴서 벚꽃이 지금도 많습니다. 이렇게 찻길로 걸어가셔야 돼요. 찻길로 쭉 이렇게 다리 따라서 쭉 걸어가야 됩니다. 이렇게 등구 마을이라고 나와요. 그러면 여기에 찻길이 보이거든요. 이 횡단보도 건너면 벚꽃길 보이시죠? 이게 바로 대저 30리 벚꽃길이에요. 이렇게 대저부터 시작해서 30리 쫙 펼쳐져 있어요. 저 벚꽃길을 걸어볼 겁니다. 밖에서 볼 땐 몰랐는데 안에서 보니까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, 벚꽃이. 이제 벚꽃은 한물 건너봅니다. 오늘은 여기 온 목적은 유채꽃을 보러 온 거니까. 여기도 유채꽃 있네. 가는 길에 살짝 조금씩 한두 송이씩 핀 유채꽃도 보입니다. 그래도 벚꽃길이랑 유채꽃을 함께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처럼 등구역에서 내리세요. 저기 노란 물결 보이시죠? 저기서부터 유채꽃이 시작됩니다. 대저 유채꽃 축제는 저 멀리지만 여기서부터 유채꽃이 시작되니까 여기서부터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. 놓치다 노란 바다다. 노란 바다.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. 자, 이렇게 유채꽃이 바람에 흔들리고요, 여러분. 저는 개인적으로 유채꽃은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오는 게 좋더라고요. 더운 날 오면 벌레가 그렇게 꼬여요, 그냥. 굉장히 이쁩니다. 아마 여기서 유채꽃 보면은 뭐 다른 데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. 너무 이뻐서. 그냥 계속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저희가 밟고 다니는 게 다 이놈의 쑥을 한번 캤더만은 참 눈에 쑥밖에 안 보여요. 쑥 캐고 싶네. 봐봐, 처음부터 쑥밭이야. 쑥 굉장히 맛있었는데. 진짜 유채꽃 바다입니다. 진짜 여기 오시면은 평지가 아니고 오르막길이라서 인생샷을 진짜 건질 수 있어요. 평지에서 찍는 것보다 훨씬 이쁩니다. 바람이 부니까 유채꽃이 살랑살랑 흔들립니다. 아, 진짜 많다, 맞지? 아. 장관이다, 장관. 이렇게 지금 벚꽃이랑 유채꽃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 보이죠?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 돼요. 이쁘다! 꽃이! 너 말고 분홍 홈메아랑 노랑 유채꽃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그냥 다 유채꽃밭입니다. 저기 대저까지요. 아직 대저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어요. 사람도 없는 거 보이시죠 지금?
안 핀 것도 있긴 있다. 맞지? 아직 다 피진 않았어요. 근데 지금 오시는 게 나아요. 벚꽃도 보고 유채꽃도 찍고, 유채꽃 많이 핀 데 가서 찍으면 되죠 뭐 사진. 요 들판 쪽이 덜 폈네. 덜 핀 게 이 정도 남았지. 그래도 지금 덜 폈는데 노랑노랑한 거 보이죠? 쫙 펼쳐집니다 그냥. 따란따란딴딴. 아 근데 얘네들 좀 더 자라가지고 이까지 오긴 오더라. 허리까지 자라잖아. 허리까지 자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덜 핀 게 맞네요. 아니면 관리를 해서 더 안 크게 하는 거. 근데 저번에 허리까지 폈는데. 장난 아니죠. 이게 길이 계속 있다 이렇게. 노란 물결이 펼쳐집니다.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을 수 있나를 보여줍니다 지금. 유채꽃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. 계속 유채꽃길을 걷고 있습니다.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이뻐요.